주님, 저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죄 때문에 저희는 오늘 온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저희에게는 제후도 예언자도 지도자도 없고 번제물도 희생제물도 예물도 분향도 없으며 당신께 제물을 바쳐 자비를 얻을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부서진 영혼과 겸손해진 정신을 보시어 저희를 숫양과 황소의 번제물로 수만 마리의 살진 양으로 받아주소서. 이것이 오늘 저희가 당신께 바치는 희생제물이 되어 당신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하소서. 정녕 당신을 신뢰하는 이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는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따르렵니다.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의 얼굴을 찾으렵니다. 저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소서. 당신의 호의에 따라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희를 대해 주소서. 당신의 놀라운 업적에 따라 저희를 구하시어 주님,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의 자비 기억해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을 알게 하신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나는 너그럽고 자비롭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은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딜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만 탈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불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사랑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죄를 지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느냐고 질문하는 베드로에게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또 복음의 끝부분에는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복음 전체의 흐름을 봤을 때 사실 용서해야 용서받는다는 의미보다는 이미 너희가 용서받았으니 너희도 용서하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먼저 용서한다. 바로 이 주님의 사랑 고백에서부터 우리는 사랑과 용서를 배우고 생각하게 됩니다. 진정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들 중 어느 것이 더 크고 더 중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잘못한 우리의 죄가 클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오히려 불평을 늘어놓고 외면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또 말씀을 대놓고 반대하며 딴짓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가장 큰 불효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신 이들을 심판하고 미워하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같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늘 기억하며 마음에 되새겼으면 합니다. 그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마음의 평화 속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받은 용서의 사랑을 다른 이에게도 전해줄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소서. 아멘.